바로 이틀 전 여의도 KBS. 이곳에 한 번도 제대로 발 디딘 적 없던 최고의 핫스타가 드디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2019년을 빛낸 독보적인 예능 대세, 바로 드디어 KBS의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은 남자 장성규 씨입니다. 자, 기중물품 사물함에 넣어주시고 지갑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지갑은 아슬아슬한 애드립으로 오실 새 없는 선을 넘는 남자. 되게 무서워요. 엑시도 혹시 방구 됩니까? 장성규 씨는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 6개월 만에 MC로서 당당히 방송국 문턱을 넘는가 하면 인터넷 방송까지 발을 넓혀 활약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KBS의 아들 장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성규 씨의 떠들썩한 등장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KBS의 아들 장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어느 부서에 계시는지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제이의 제이가 그 장성규의 장입니까? 그건 그럴 리가요. 생산 플러스 이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다 봤었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요. 용의 눈물. 장성규 씨의 KBS 투어 다음 일정은 산에 가뵙니다. 아니요. 계속 팔로잉 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네네네. 인사 늦었네. 사랑해 우연히 해가준 게. 아비님이죠? 아 네네네. 이건 무슨 아나운서시죠? 연예 가준 게 제가 애청자. 정말 국민 연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좀 각자 드시죠. 그렇죠. 아무도 움직이질 않으시네. 새 프로그램 스태프들에게 커피까지 제대로 한 통 낸 장성규 씨. 포스터 촬영까지 야무지게 마쳤습니다. KBS까지 넘어왔습니다. 장성규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가 저의 어떤 부모님 같은 느낌? 어? 아빠!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의 MC로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KBS 아나운서로서 네. 일자리가 하나 줄어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저 때문에?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선배님. 그럼 우리 재성 씨가 이거 하시고 전 하차하겠어. KBS 한번 쇼부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땠어요? 아 일단 따뜻하다. 가장 먼저 오자마자 KBS 직원분들을 뵀는데 밝은 미소로 저를 환대해 주시고. 아 인성부터가 다른 곳이다 여기는. 인성 갑들만 모인 집단이다. KBS의 K가 어떤 인성 갑할 때 갑의 약자다. 네, 갑 BS. 회사에 있을 때와 나오고 나서 뭐가 가장 달라졌나요? 가장 딱 눈에 띄는 건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지금까지는 이루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아 근데 제가 하도 방송에서 돈 얘기해가지고 아주 이제 돈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돈 벌려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거부터 날파리들이 막 들끓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돈 얘기를 아껴야겠다. 네네. CF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해양수산부 홍보 CF. 얘들아 나 모델 됐어. 광고주 해수부 불매. 돈을 의심하게 하는 파격적인 광고. 이렇게 찍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는 제가 해수부 관계자와 했어요. 네. 정부 부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때가 어렵거든요. 네. 좀 더 파격적이어야 되고 중독성 있는 걸 한번 해보자. 아, 중독성 갑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MBC 아나운서 공개 채용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결국 탈락했던 장성규 씨. 하지만 올해 라디오 DJ로 당당히 재입성했죠. 이제 와서 보니까 MBC가 정말 큰 그림을 그렸다. 아, 장성규를 네. DJ로 섭외하기 위해. 왜냐면 그때 제가 MBC 신입사원에서 좀 약간 좀 눈에 띄었었거든요.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제가 덜컥 돼버리면 장성규 버릇 나빠진다. 그래서 일단 떨어뜨리고 잘 좀 단련을 시킨 후에 이리 오렴. 품어주는 느낌이랄까. 장성규에게 MBC랑? 아빠!
10명 중에 하나 손넘기잖아요. 손넘기. 가장 기억에 남는 손넘기. 손넘으면 몰라요. 저도 약간 이야기하면서 떨렸던 순간이 제 손덕기 사장님. 아, 네. 이게 가장 컸던 손넘기였거든요. 아 근데 방송에서 이제 사장님 말씀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또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손덕희 사장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언급 안 할 거예요. 예, KBS 처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만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마지막이라고 기분 탓이에요. 네? 저는 2011년 9월 입사고 사장님께서는 이제 2013년 입사하시거든요. 네. 입사 4번으로 했을 때 제가 그냥 제가 선배다 이렇게 아. 약간 호기롭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이 혼났죠. 네. 그럼 성규야, 성규야. 뭐지? 잠깐만. KBS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또 저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선을 좀 한번 잘 살피고 그 선을 잘 지키는 MC로서 성장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해줘. 지금까지 찬성입니다.